제가 생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질소와 칼륨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담 박세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야라 제품을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점을 이제 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 말인 현재 알속기 작업을 끝내시고 이제 야라의 질산칼슘, 통영용 질산칼슘 제품인 나이트라보를 뿌리라고 농가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요. 사실 홍보할 게 없더라고요. 나주배가 왜 맛있나 했더니 나주에서 직접 농사를 진행을 하시는 배 과원을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알속기가 끝나면 당일 나이트라보를 의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혹시나 안 하시는 분들을 사용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판촉 활동을 하려고 나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배에서 시범 재배를 진행을 했었던 결과를 이렇게 배너로도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너 내용을 한번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대과 생산이죠. 야라 제품을 사용한, 야라 프로그램을 사용한 배와 관행만 사용한 배의 이런 이제 확연한 크기 차이, 대과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사진으로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대과가 어떻게 하면 생성이 되냐라고들 여쭤보실 수도 있고, 그런 전화가 실제로 많이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는 전화 거신 분들에게 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뿌리면 무조건 대과가 나와요 라는 제품을 만약에 제가 알고 있고 판매를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배농사를 짓지 뭐하러 물건을 팔고 있겠습니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대과가 생성이 되는 거는 질소, 인산, 칼륨, 황, 칼슘, 마그네슘, 철부터 몰리브덴까지 모든 미량 요소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과가 생성이 되는 거지요. 하나라도 안 중요한 양분은 없습니다. 모든 양분들이 필요한 양만큼 적기에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라는 밑거름용 제품, 웃거름용 제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품들을, 야라의 제품들을 사용한 1년 작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대과 생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질소와 칼륨이라고 봅니다. 이제 알속기 작업이 끝나시고 1차 비대기, 그러니까 세포가 열심히 이제 분열이 되어야 되는 시기에는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칼륨이 충분히 들어가 주어야지 광합성 동화산물들이 과일 쪽으로 쏙쏙쏙쏙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과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질소와 칼륨이다 정도는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질소랑 칼륨뿐만 아니라 모든 양분들이 다 중요하구나, 모든 양분들 그럼 어떤 시기에 뿌릴 거냐, 어떤 양을 뿌릴 거냐는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작물별로, 배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별로 맞는 프로그램, 맞는 양을 공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맞는 양분이, 맞는 양이 들어가는 것 외에도 그 양분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열심히 강조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티질소랑 암모니아티질소만 보더라도 똑같이 뭐 10kg씩 공급됐을 때 작물들의 흡수가 돼서 이용되는 율은 질산티질소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건 누누이 제가 설명드려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성분인 질산티질소, 폴리인산, 황산칼륨, 뭐 질산칼슘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맞는 양이 맞는 시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대과 쪽은 어쨌건 질소랑 칼륨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칼슘의 역할인데요. 낙과가 감소하고 열과가 감소하고 유부과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모든 양분들이 다 각기의 역할을 맞는 시기에 들어가서, 맞는 양이 들어가서 각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칼슘과 칼륨과 인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칼슘과 칼륨과 인산이 맞는 시기에 맞는 양만큼,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질산칼슘, 폴리인산, 황산칼륨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야라 처리구는 낙과도 떨어지고 열과도 줄고 유부과도 줄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요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열과 유부과예요. 유부과가 아니라 유부과입니다. 저는 분명히 저희 마케팅 담당자한테 제가 초안을 유부과라고 써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걸 맞춰가지고 좀 받아쓰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 마케팅 담당자가 지금 유튜브 뷰수에 미쳐 있습니다. 이 친구 지금 돌았어요. 속된 말로 지금 도라입니다. 도라이. 유튜브 뷰수에 돌아 있습니다. 저희 이런 유튜브 뷰수에 지금 미쳐 있는 마케팅 담당자를 위해서라도 유튜브 뷰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유부과를 유뷰과라고 안 쓰고 유부과라고 맞게 쓸 거 아닙니까? 대표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이랑 즐겨찾기랑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판촉 행사는 지금 나주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판촉 부스를 차려놓고 저희가 지금 배 공급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트라보 질산칼슘, 땅에 뿌리는 통영용 제품인 질산칼슘 제품은 비대를 시킬 수 있는 1차 비대기 웃걸음으로 딱 맞는, 날속기가 끝나고 1차 비대기로 딱 맞는 세포 분열을 열심히 촉진시킬 수 있는 고품질 질산테 질소와 열과 낙과 이후비우과 이후부과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칼슘.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그 과일까지의 도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칼슘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혹입니다. 혹이 정말 적기예요. 배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알속기 작업이 끝나면 원활한 비대와 칼슘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후기에 이런 좀 생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제 과원으로 가셔가지고 나이트라보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제 그 전에 처리하셨던 사용량 때문에 제가 딱 권장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이제 100평 기준으로, 150평에서 한 200평 기준으로 150평에서 200평에 나이트라보가 한 포 정도 공급이 되면은 1차 웃걸음으로 적합한 양이 공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지금 저희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산드레라는 굉장히 큰 대리점이고요. 야라코리아 저희 제품의 정식 판매점인 산드레 마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